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주거비와 의료비, 생활비 등 일곱 가지 서민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사교육비 절감하고 공교육 활성화시키고 일반적인 물가 대책이 아니라 특수 대책으로서 서민들의 부담을 드리겠다. 4년 전 총선과 대선의 쟁점은 민생 문제였다.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도 주세요. 아니 강남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야 네. 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볼게. 네. 어쨌든 서민 경제가 잘 돼야 되니까. 기대 또한 컸다. 서민의 살림살이만큼은 나아질 것이라는 바람이었다. 다이 보니까 손님 많이 안 왔네. 진짜 웃기죠. 이럴 겁니다 이제. 네, 오셨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사고 가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대박 나시죠. 잘하셨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원당 시장은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근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났죠. 이게 하루에 매상이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정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난해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을 앞질렀고 실질임금은 3.5% 하락했다.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생선 장수 할머니는 좌판을 걷었다. 그전에 저가 여기서 했던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했던 거예요. 아. 이 자리에서. 재밌어. 어머니 힘내세요. 네. 예, 어머니 힘내세요. 지금은 장사 안 하세요? 안 해요. 그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무렵에 할 자리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그래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벌이가 없으신데. 그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박스를 합니다. 파티 주세요. 생선을 파는 대신 장터에서 빈 박스를 주어 생활비로 쓴다고 한다. 2012년 찬바람이 부는 장터. 서민들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IMF 사태 당시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서민들의 삶을 이토록 힘들게 했을까요? 신년기획 2012년 서민경제진단 2부. 오늘은 서민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 대선과 총선 당시 여야는 수많은 서민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 공약의 절반이라도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서민들 삶이 이토록 팍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표를 모았던 그 공약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당시 나왔던 서민 공약입니다. 보시면 아 저런 공약도 있었지 하실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일자리 공약입니다. 먼저 한나라당은 연 7%의 경제성장과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도 연 6%의 경제성장,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이 공약들만 잘 지켜졌다면 아마 지금쯤 실업 문제는 해결됐을 겁니다. 각 당이 내세웠던 일자리 정책들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이러한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 국민을 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경제정책을 꼽는다. 그중 핵심은 바로 일자리 창출 공약이었다. 한나라당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통해 총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실업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집권 후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법으로 녹색 뉴딜 사업을 제시했다. 50조 원을 투입해 96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포함됐다. 정부는 4대강 공사로 총 2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화려한 시작이었다.
지난 6월 국토해양부는 4대 강 공사로 8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낙관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4대 강 사업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도 있다. 낙동강에서 모래를 채취하던 골지업 종사자들이다. 4대 강 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들자 중소업체들은 모두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 지역 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실업자가 됐다. 무슨 일하고 계세요, 요새는? 아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계세요? 뭐 며칠 일하다가 뭐 나와가 뭐 일자리가 없는데 아직. 그럼 어떻게 그럼 생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요새? 모르겠습니다. 나도 구할 수 있는 일은 일용직이나 대리운전.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것마저 구하기 힘들어졌다. 정부가 만들었다는 8만여 개의 일자리를 이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다행히 새 일자리를 얻는 사람도 있다. 박천섭 씨는 평생 몸담았던 골지업 대신 일당 3만 5천 원의 녹색 일자리를 얻었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이사를 창출하고 저희 자식도 장가를 보냈는데 돈이 없어서 가도 뭐하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고 지금 하도 못해 산불 감시원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얼마 보셨죠? 250만에서 280만 원 받았습니다. 박 씨는 평생 직장을 앗아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야속하다고 했다. 굉장히 고용기간이 짧고 처우도 안 좋고 이런 일자리들이 그린 뉴딜, 녹색 성장 일자리 개선에서는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부의 녹색 일자리에서는 단순한 숫자만 얘기를 했지 이게 좋은 일자리, 디센트 잡도 충족해도 된다는 얘기는 고려가 안 된 것이죠. 분석이 이때까지 된 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개별적인 사업 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전부 녹색 뉴딜 사업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 건 없고요, 아직까지는. 녹색 뉴딜 사업 시행 3년이 흘렀지만 계획했던 96만 개의 녹색 일자리 중 얼마나 달성됐는지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천명이라는 사람들은 일자리 없어 놀고 있는데 34만 개 일자리라는 이 확보 자체가 이 허구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명무 정부에서 사전 그 예비 조사도 안 하고 이 4대강 공사를 했는 거고. 4대강으로 생긴 일자리가 한시적 고용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1만 6천여 명. 이 중 절반 이상이 1년 이하의 임시직,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일자리도 정부의 통계에 포함됐다. 일자리가 한 사람이 네. 1년간 일할 경우 네. 일자리 한 개로 끝나는 거죠. 어쨌든 뭐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했으면 일자리다. 그렇죠. 이게 강 같은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인 거고 그리고 특히 사람이 들어가기보다는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라기보다는 일용직이라든가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그런 파트타임이라든가 아르바이트 이런 일자리들이 오히려 그 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나라당은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인턴 제도를 활성화해서 취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선진국의 직업 현장에 대학생들을 파견해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성장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 프로젝트다. 지금은 생각을 새롭게 해서 신발끈을 조이고 어디든 용기 있게 뛰어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사회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한다. 일자리라고 생각 안 해요. 비정규직도 아니죠, 완전. 알바 개념도 아니고 막 비정규직 알바 사이? 그때 월급도 80만 원이었거든요, 행정 인턴 애들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어요. 88만 원 세대? 예, 88만 원 세대. 근데 월급이 얼마죠? 80만 원. 글로벌 리더 해외 취업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술기 쪽에서는 그냥 음료 서빙 같은 거 한국에 비슷하게 하는 거고요. 아, 서빙하고요? 네, 그냥 네. 서빙하고. 네. 그게 다예요, 그냥. 10시간이 10시간 서 있고. 네.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타국 땅에 취업한 청년들. 그러나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부족해 상상했던 글로벌 리더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중국만 하면은 그게 취업률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좀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을 해서 출국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그 시작도 있고 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네. 예, 그거를 위원회 방지할 수 있도록 네. 개선을 했죠. 청년들이 저임금에 단기직을 맴도는 동안 정부는 실업률이 줄고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다며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세대의 용어를 빌려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고용 뭐 대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채용된 공공기관 청년 인턴 7천여 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숫자는 162명, 나머지는 다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부에서 고용 대박이라던 지난 10월에도 예년에 비해 청년층의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대신 노년층 중심의 열악한 일자리만 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일자리의 양만 중시했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을 중시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일자리 양을 이를테면 인턴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그런 그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과시하거나 아니면 땜질식의 일자리 정책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한나라당의 일자리 공약 중에는 출자 총액 제한제 폐지나 법인세 인하와 같은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도 포함돼 있었다. 재벌 기업들의 규제를 풀면 투자가 늘어나고 법인세 감면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일자리 만들어진다. 이게 사실은 지금 결과로 보면 오히려 양극화, 그다음에 청년과 취약계층의 그러한 실업 문제는 훨씬 더 유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더 확대되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죠. 대기업의 부가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 이론. 그런데 한나라당의 정책에서는 이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 서민보다는 재벌기업을 위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떨까?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돈도 많이 투자됐죠. 매년 뭐 몇십조 원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 전달 효과라든지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우선 민주당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 7%, 747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대통합 민주신당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도 지난 총선에서 연간 6%의 경제 성장과 25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 갑작스런 미국발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측을 못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요. 과대 포장한 부분도 저희들 인정은 하죠. 또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당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집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이루어내지 못한 점도 있고요. 7%니 6%니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상당한 무리한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했을 때 무리한 공약이었음이 사실이고요. 여전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공약 내세우고 그걸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인력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수단들이 같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거는 헛 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가 올해 국정의 최우선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치에 집착해 불안한 단기 일자리만 늘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실업의 고통만큼이나 서민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치솟는 물가였습니다. 4년 전 여야는 경쟁적으로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얼마나 실천되었을까요? 네, 대선과 총선 당시의 생활비 절감 공약입니다. 여야 모두 통신요금과 유류세 등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었습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유류비, 통신비, 서민 주택 대출이자, 통행료, 보육비, 사교육비, 의료비 등 7대 7가지 거품을 30% 이상 제거해서 연간 53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줄여주고 최근 서민 가계의 커다란 부담으로 등장한 것이 통신요금이다. 한나라당은 5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통신비를 20%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통신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결정된다. 후보 시절에 통신요금을 20% 인하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기준을 볼 것 같으면 음성통화가 중심이었습니다. 그걸 기준에 본다면 지금 그 20% 정도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제 초당 이게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바꿨죠. 그다음 기본료 인하, 그다음에 또 가입비 인하, 그다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 요금 인하 등등을 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이제 몇 퍼센트 인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많이 낮췄습니다. 통신비를 대폭 낮췄다는데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4인 가족인 정신의 통신요금은 20만 원 안팎. 통화요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료의 경우 4년 동안 천 원을 내린 것이 전부였다. 20% 30% 깎아보겠다고 한 것 같으면 효과가 없었던 것 같죠? 지금? 내가 지금 보니까 뭐 500원, 천 원 내렸는데 그게 뭐 효과가 있다고.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거 내린지를. 기본료 1,000원 인하도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석 달 동안 진통을 겪은 끝에 얻은 성과였다. 표준요금제에서의 기본료 1,000원 또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그 정액요금의 1,000원을 인하하게 됩니다. 1,000원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뭐 신문 보니까는 껌값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보급 위에 더욱더 통신비가 사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1,000원 이하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죠. 어떤 체감이 있어야 되죠.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처분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실제로 2007년 이후 가구당 통신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공약인데 이동통신 20% 인하 공약, 그리고 인수위 시절부터 호언장담했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동통신 요금 20% 인하된 게 아니라 20%, 10년 40% 인상됐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로 봐서도 공약행은 전이로 전하고 오히려 계약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추가 인하 전망도 밝지 않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한국의 스마트폰 요금이 싸다고 발언했다. 기자간담회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마트폰 요금이 실제로는 굉장히 싼 것이다. 통신비는 오히려 93%로 내려갔다. 이렇게 비싸다 싸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대로 통신요금 인하 제대로 지금 낮추실 겁니까? 통신요금을 낮춰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통신요금 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무총리실은 통신요금 인하 사업이 2010년 상반기에 완료되었다고 구분해 놓았다. 통신비 20% 인하하겠다는 것은 대자본, 이동통신 3사라는 대자본과 심겨루기를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끝까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의지가 부족해요.
2008년 총선 당시 민주당도 통신요금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요금, 가입비를 피하는 등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기대할 만큼의 성과는 못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민주당의 주장은 이제는 기본요금 내지는 가입비를 폐지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건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한나라당의 생활비 절감 공약 가운데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50% 인하 공약은 일부 이행됐다. 여야가 모두 공약했던 유류세 인하는 2008년 한시적으로 이행됐다.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도 일부 이행됐다. FTA가 공약 이행을 가로막는 변수로 등장한 경우도 있다.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게 상시 복용하는 약값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국의 약값은 구매력 기준으로 선진 16개국 가운데 가장 비싼 편이다. 이것이 감기약이나 뭐 어떤 배탈설사약 같이 한두 번 먹고 그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계산을 하면은 1,000원이 정말 소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금액상으로 얼마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그래서 4년 전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약값 인하 공약은 그에게 절실한 문제였다. 약값 등 6대 생활비의 거품을 반드시 제거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약가제도 개정안을 예고했다. 특허가 만료된 지 1년이 지난 약은 반값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미국 제약협회가 제동을 걸었다. 약값 인하 조치가 한미 FTA와 한EU FTA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약값을 연간 10% 이상 내리지 말 것과 5년 동안 추가로 인하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미국과 EU의 주한상공회의소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FTA를 지렛대로 미국과 유럽이 약값 인하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약값 인하도 최대 연 10%를 초과하지 마라. 그러니까 국내 신약 가격이 너무 낮다. 국제 기준에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올려야 되는데 왜 낮추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안을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어봤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의견 서한을 제출을 했거든요. 예. 이걸 비공개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 서한을 특별히 좀 비공개로 전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보통 이제 정부의 그런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예. 그렇게 비공개로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미국과 유럽의 제약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월부터 약값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제 약값 인하 폭이 커서 그 부분을 흡수하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부분은 뭐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나 마찬가지로 인하에 대한 충격 같이 가는 거고 또 이제 저희 지금 현재 근보 재정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다. 지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값을 결정한다. 그런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공무원이 배제된 독립적 검토기구에서 약값을 재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독립적 재심기구라 되어 있습니다. 검토기구라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어떤 의약품 가격을 책정을 할 경우에 이 기구에서 다시 한번 리뷰, 재심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심기구에 우리 공무원들은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약값을 결정한 우리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관련되는 당사자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 빼고 약값을 재심하겠다는 이야기죠. 정부는 검토기구의 재심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약값 결정권이 없다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심평원의 심사평가원에 있는
약재급여 평가위원회로 다시 그 결과가 송부대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다시 평가를 재평가를 할 때 그 결과에 구속이 되느냐 그 부분인데 결과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를 할 뿐입니다. 이게 약가를 올리는 뭐 하나의 경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꼭 그런 우려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미국 측이 다시 반발했다. 독립적 기구의 검토 결과가 약값 결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다국적 제약 업체의 압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향후에는 이것보다 훨씬 강도가 센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이게 발효가 된 법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부가 지금까지 해봤던 것처럼 독자적으로 약값을 결정해버리면은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제약업계나 혹은 유럽의 제약업계에 이게 뭔가 피해가 간다면은 이거는 글쎄요 뭐 ISD 투자정부 중재제도 해부된다든지 아니면은 관련 정부 예를 들어 미국 정부나 유럽 이 유럽 집행위원회죠 EU 그것과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부 여당의 공약 중에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칭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영, 유아, 보육 지원은 선거 때면 의례에 등장한 공약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성과를 거둔 분야로 평가됩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 특례보험 적용은 90년대부터 선거마다 등장한 단골 공약인데요. 4년 전 여야도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얼마나 실행에 옮겼을까요? 대통령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출산과 보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 먹는 비용에서부터 보육비까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비용을 국가가 대는 그런 결정을 제 정책으로 세웠습니다. 지난 연말 0세에서 2세 그리고 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 보육 예산이 책정됐다.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게 되면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20만 원씩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전면 무상 보육은 보편적인 복지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칭찬해 줄 일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만 5세 공통가정 만들었고요. 이번에 또 0세 2세까지 또 무상보육이었던 행태를 갖다 실현했기 때문에 그건 칭찬해 줄 문제이다. 반면 노인복지 관련 공약은 실천이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치매와 중풍 환자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보청기와 틀니의 의료보험 적용 공약도 그중 하나였다. 노인들이 뭐 틀니를 해놓는다든가 또는 뭐 보청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를 굉장히 그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더라도 그것을 해당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틀니 비용은 보통 100만 원이 넘는다. 너무 비싸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렵다고 한다. 내 친구 가운데서 이빨이 그때는 없어서 돈을 일을 못해가지고 내가 밥 한 그릇 지금만 한 그릇만 먹고 죽었으면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밥을 올 이빨이나 받아 밥을 못 먹으면 위장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몸에 말입니다. 영양이 골고루 섭취를 못하니까 자꾸 어떤 부분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꾸 이제 나이 못지않게 노쇠해가지고. 틀니 보험 적용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틀니 지원을 공약했다. 2002년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도 틀니 의료보험 적용을 공약했다. 틀니, 보청기 등 노인 필수품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청기 쓰시는 분, 또 치아, 어치를 쓰시는 분들 그게 지금 의료보험이 되질 않아가지고 대단히
불편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의료보험 적용은 2008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18대 국회 제출된 제1호 법안도 노인 특례에 관한 법률이었다. 2008년 5월 30일 날 18대 국회가 개원했는데요. 첫날 1호 법안이에요. 그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그분들이 의치 특례를 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라. 이런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내용이죠. 여야가 같은 공약을 했는데도 특례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화난 노인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시위를 벌였다. 전체 적용을 해도 5천억이 안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거라서 빨리 적용을 하자, 보험 적용을 하자. 특례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만 8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단 한 건도 입법화되지 못했다. 뭐니 해도 가원 재원, 그러니까 이 재정이 문제죠. 세입이 문제죠. 가원 예산이 일단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무한 손 쓸 곳이 세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 세대에게 틀리나 보청기까지는 사실 정부 가원 재원이 확정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정부가 이년을 극렬 반대해서 이걸 법률을 꼭 개정안을 안 해도 우리가 그 시행령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이래서 이제는 법안 개정은 안 됐고 우리가 여러 차례 주장하고 촉구한 거죠. 그러는 사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노인 특례 지원을 시작했다. 경상남도의 어르신 특례 보급 사업이 그것이다. 특례 지원은 김두관 지사의 공약이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본인 부담금 22만 원만 받고 140만 원대의 특례를 공급하고 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지 뭐. 그 뭐 농촌에서 사실상 나라 한 가마에 사봐야 그 5만 원도 지금 못 받는 기라. 5만 원도 지금 안 받는데 그럼 그 쌀로 몇 가마에 팔아고 일을 해요. 그래서요 지금. 이 그석을 봐서는 이제 농촌 실정을 봐서는 이 쌀 팔아갖고는 이 모네였습니다. 참 세상에 좋은 게 이 뭐 그냥 해주는데 아들 길어 모아갖고 또 한번 해이었다가 아파서 와서 뭉치고 일이 빼놨다면 아들이 후가 와갖고 딸이 아이고 엄마 징그럽다 이거 언니들 보면 징그럽다 간데 어째라 사갈래 그러고 막 내가 가정기에 싸갖고 신기 나왔더만 그만 그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갖고 그만 이제 삐고 야고 이래갖고 내시 그러고만 운이 막 찌우고 다른 일은 이제 20년을 좀 못 찌운 게래 이제 삐고 못해요고 안정된 재원에서 어느 부분에 보다 좀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재정 운용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민선 5기 갱남도정은 가능하면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도민들은 이제 이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방향, 그렇게 이제 도정 방향을 좀 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런 복지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고. 정부도 공약 이행에 나섰다.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특례에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본인 부담금은 50%다. 경상남도의 특례 사업은 당선자가 의지를 가진다면 해묵은 공약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선자가 공약을 부인해 논란이 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과 절반 사교육비 등을 공약했고 민주당은 등록금 상한제와 고교 무상교육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것이 반값 등록금 공약이었습니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한국은 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나라가 됐다. 학생들은 여당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2006년 반값 등록금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라는 이런 의미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주신 이주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5월 지방선거 이후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의 변함없는 공약이었다. 적어도 학력 때문에 반환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 등록금 법안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은 말로만 외치는 민생을 중단하고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으로 내놓은 등록금 반값 또 반값 아파트 추진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한 그 밖의 민생법안에 대해서 법안 심의와 통과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따뜻한 복지, 셋째, 등록금은 반값으로,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위원장을 맡았던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산하에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했다. 반값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이렇게 쭉 해보니까는 그것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금방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반값이라고 하니까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장 그러면 내년부터 내가 그러니까 등록금 고지서에 400만 원이 나오는데 200만 원 낸다는 거죠. 이렇게 묻거든요. 실현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엄밀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 그렇게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반으로 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공약집에 내지 않았죠. 그런데 당선 후 반값 등록금 정책이 공약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었다. 혹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뜻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그게 정치적으로 이제 그 공약들이 나온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 자신은 뭐 그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뭐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학생들 입장에선 정말 아니 그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고 본 게 보아온 게 있고 들어온 게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한 거고. 논란이 격화되자 황우영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등록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쇄신의 핵심은 바로 이 등록금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반대했다. 세상에 어떻게 등록금 공짜로 다 전 국민을 다 공부를 시킵니까? 에?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분명한 것은 정부 재정으로 반값을 만들어 드리기는 건 불가능하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제 그렇게 공약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정말 본인이 공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긋나지 않는 일이죠. 근데 도덕적으로는 또 그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발표를 했고 충분히 이렇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정확하게 하면서 그것을 수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반값이라는 그 논의로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야당에서 그것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늘 안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한나라당이 혼선을 빚는 사이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채택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두는 정책에서 등록금 인하로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육성하는 데 착수했다. 우선 이제 2012년도에 30% 감면을 하고 그 다음에 60% 감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폐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첫해 30% 감면을 하는 걸 가지고 여야가 이제 협상을 한 끝에 20%는 우선 감면하고 나머지 10%는 장학금으로 주자. 그래서 이제 보편복지하고 선별복지 이렇게 정치적인 이제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30%죠. 그 밖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과 충북도립대학도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면서 등록금 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적어도 등록금 때문에 죽는 학생은 없었으면, 혹은 세상 등지는 그런 학부모님들은 안 계셨으면, 누구나 원하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반값 등록금 빨리 꼭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공약이란 어떤 것일까요? 나라 살림을 고려한 뒤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좋은 공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연 12만 호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나 민주당의 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정부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해 중소형 주택을 시세의 절반 가까운 가격에 공급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재선 공약의 이행이며 또 지금 당정이 노력하고 있는 서민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초기에 분양된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은 주변 시세의 절반 가까운 가격에 공급돼 로또 아파트라 불리기도 했다.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 공약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무주택자, 특히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많은 표를 많이 얻었었고요. 하지만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었다. 취지를 제대로 살렸으면 이런 분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반값으로 정말 입주를 했으면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서운하지 않을 텐데, 실질적으로 주변 시세를 비교하면요 거의 90% 100% 넘어갑니다.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에 비해 분양주택이 더 많아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급도 지연되고 있다. 보금자리 지구가 확정된 곳에서도 LH공사의 부채 때문에 사업이 연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 지구의 원주민들까지 피해를 겪고 있다. 10년 넘게 사업을 했고 지구 지정만 해놓고 사업 시행을 뭐 LH나 국토해양부 가서 문의를 해보면은 아직 할 여력이 없다. 뭐 쉽게 말해서 LH가 지금 뭐 빚이 100조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할 여력이 없다. 하긴 한다. 이렇게만 뭐 듣고 있습니다. 원주민이라든지 저같이 이렇게 사업한 사람들은 사실 금전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뭐 상당한 스트레스죠. 지금까지 공급된 주택은 33만 5천 호, 나머지 117만 호를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주택 시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주거약자들이 정말 얼만큼 주택을 필요로 하고 또 어디 얼만큼 공급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을 면밀하게 이제 그 분석해서 이 정책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값싼 주택 공급하겠다. 서민주택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뭐 150만 호를 그냥 내걸었던 거예요. 민주당은 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자금 90%를 저리로 대출한다는 공약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 시점에서 가계 부채만 하더라도 그게 아마 900조가 넘어서 1000조에 가까워져서 이게 다음에 우리에게 상당한 경제 이게 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그 현실 아닙니까? 대부분이 어느 뭐 어디에서 온 거냐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주택과 관련된 대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자꾸 이게 쉽게 받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주택 정책이 표류하는 사이 전세가 4년 동안 약 14%나 폭등했다. 전세가 폭등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됐다. 김 씨네 가족도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했다. 원래 저희가 1억에 살고 있었는데 1억에
월세를 50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정말 더 놀라운 거는 집을 보러 다니면서 너무 놀랐어요. 정말 안전이 무슨 전쟁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금방 오늘 나왔다고 그러면서 바로 아침 일찍 가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금방 나간 집이 많았고 바로 직전에 나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 진짠가 거짓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바로 나갔다고 그러고 돈에 맞추다 보니 신혼 때보다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애써 장만했던 살림살이도 들여놓지 못해 처분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 신혼집을 시작한 집 사이즈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네.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속상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있는 살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면 또 너무 속상했고 뭐 그냥 짐을 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막 들어오질 못하니까. 살림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났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전세 대출금 이자로 매달 15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선거 때면 수없이 등장했던 서민 관련 공약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쉽게 잊히는 존재가 서민이었다. 또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다. 서민 공약 또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또다시 선거가 끝나고 잊히는 존재가 될 것인지 2012년 서민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은 공약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공약을 제시하며 표를 달라고 하기 전에 지난 18대 총선의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평가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권자들도 누가 내실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서민 가게의 주름살이 펴집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